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라팍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패배를 서력을 했고요. 전날 이 상당히 또 충격적인 역전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이민호와 상대는 또 외국인 투수인 엘버트 수아레즈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민호 선수가 피처스에 갔다 와서 무실점 투구로 시즌 첫 승을 따냈고요. 타선은 수아레즈를 상대로 초반에 2득점, 그리고 8회에 빅이닝을 만들면서 7대0의 영봉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이민호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달성을 했고요. 정우영 선수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홀드, 홍창기 선수 1안타 2타점, 유강남 선수 멀티히트, 로이즈 선수가 또 오랜만에 이 장타 타점을 올리면서 7대0의 영봉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이민호 선수의 투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민호 선수가 3경기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몇 회까지 갈까? 그리고 초반에 흔들린다면 두 번째 투수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구를 붙일까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할거 없이 이민호 선수가 지난 3경기와는 너무 다른 피칭을 해줬고요. 포심 슬라이더만 가지고 뭐세 번째 구종을 장착해야 된다, 세 번째 구종을 많이 던져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 없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빠른 볼과 슬라이더를 정말 잘 섞으면서 삼진도 많이 잡아냈고 땅볼 유도나 뜬공 처리를 잘 해내면서 공에 뭔가 힘이 좀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빠른 볼과 슬라이더만으로 삼성 타자들을 잘 제압을 했고 또 슬라이더도 140까지 구속이 올라왔고 빠른 볼도는 147을 찍었는데 이민호 선수가 이렇게 공에 좀 힘도 붙고 오늘 컨트롤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보시면은 449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무사사구 피칭을 하면서 팀의 이 중요한 상황에 임찬규 선수도 두산전에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오늘 이민호 선수도 이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되면서 한 경기를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국내 선발진에 또 들어오는 이제 국내 선발진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손주영 선수가 이 다음 주에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되는데 요두 선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준다면 당분간 외국인 투수들과 더불어서 선발진이 어느 정도 안정된 채에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만 잘했다고 계속 잘할 것이다를 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의 호투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이민호 선수의 피칭이었고요. 이 이민호 선수 피칭을 좀더 살펴보면은 올 시즌 첫 5이닝 이상 무실점 투구였습니다. 직전 3경기에서는 9와 3분의 2이닝 동안 14실점 13삭책이나 됐습니다. 정말 이 엉망인 투구를 3경기 내내 했고 또 피처스에 내려갔는데 이후에 이민호 선수가 바로 다음 등판이 오늘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 삼성 타선이 뭐 어제 좀 살아났잖아요. 7득점을 뽑으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좀 까다로울 수도 있었는데 요 타자들을 상대로 자신만의 피칭을 잘 가져갔고요. 이민호 선수가 찾아보니까 프로 데뷔 이후에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무사사구를 기록한 경기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뭐 볼넷이든 몸에 맞는 공이든 그전에 선발 등판에서는 이민호 선수가 모두 하나 이상씩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볼넷도 없었고 몸에 맞는 공도 없었고 그만큼 이 퓨처스에서 누가 어떻게 이민호 선수를 지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김경태 코치님이 전담으로 붙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컨트롤이나 밸런스가 정말 많이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난 3경기는 있고 앞으로 던질 경기들이 많으니까 오늘의 투구를 잘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은 투구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민호 선수가 마지막으로 무실점을 기록한 선발 등판 경기는 지난해 9월 10일 잠실 한화전 7이닝 무실점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처음으로 이 무실점 투구를 했고 이민호 선수가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20년 5월 21일 대구 삼성전에서 시즌 첫 승,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둔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 처음에는 이민호 선수가 원래 선발이 아니었는데 이 잠깐 이 두산과의 개막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퓨처스에서 선발 준비를 하고 데뷔 첫 선발 등판을 이 대구 삼성전에서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와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그 당시에 정찬원 선수와 함께 10일 로테이션을 계속 돌았었는데 이민호 선수가
오늘도 이 첫 승을 대구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다시 그동안 못 던졌던 걸 리셋하고 새롭게 데뷔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등판을 자신감 있게 당당한 피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회 피안 타율이 높은 수아레즈를 상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 KBSN 박용태 해설위원이 말한 대로 수아레즈가 희한하게 초반에 좀 몸이 덜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선두 타자 박혜민을 6구째 볼넷으로 출루를 시켰고 다음 타자 이 문성주 선수의 굉장히 기술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밀어쳐서 좌익수 왼쪽 2루타를 만들면서 무사 2-3루. 이 항상 1번 박혜민, 3번 홍창기는 2번에 들어가는 선수 활약이 중요한데 이 문성주 선수의 1회 2루타로 인해서 선취점을 낼 기회를 얻었고 홍창기 선수가 또 1루수 옆을 스치는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우익수 오른쪽 우익 선상으로 흐르는 2타점 2루타를 만듭니다.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3번 타순에서 드디어 첫 타점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제가 또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이 엘버트 수아레즈 선수가 NC전에 한 경기 9득점 지원을 받아서 승리 투수가 된 거를 제외하고는 등판 시에 득점 지원이 0입니다. 그러니까 마운드에 있을 때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삼성 타자들이 점수를 못 냈다는 건데 오늘도 이런 수아레즈를 상대로 초반에 기분 좋은 점수를 뽑으면서 두 점의 리드를 안고 출발을 했고 또 수아레즈가 잘 던져줬어요. 나머지 이닝들은. 하지만 삼성 타자들을 이민호 선수가 잘 막으면서 초중반에 잘 위기도 있었지만 넘겼고 또 막판에 빅이닝 5득점이 나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이닝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안타 치고 볼넷 나가고 이렇게 LG만 잘한 게 아니라 8회에는 이 삼성의 수비진이라든지 또 마운드에 있는 투수 모두 흔들린 결과물이 8회 5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회 초 선두타자 박혜민 선수가 2루수 쪽에 이 바운드가 크게 튀었다가 이제 잔디와 그라운드가 맞물리는 거기에 좀 타구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바운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김상수 선수가 재빨리 송구를 하긴 했지만 박혜민이 내야 안타로 1루에 살아나갔고 문성주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번트도 잘 됩니다. 번트를 대면서 원아웃의 2루가 되었고 홍창기 선수의 유격수 땅볼인데 요거를 전혀 어려운 타구가 아니었거든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김지찬 선수가 황당한 송구 실책을 저지르면서 2루주자 박혜민 선수가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땅볼이 나왔더라면 투아웃에 3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점의 점수가 났고 홍창기 선수가 2루까지 갔고요. 김현수를 뜬공으로 잡은 이후에 투수가 이재익에서 김윤수 선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김윤수 선수를 상대로 최현성 선수가 우측에 1타점 적시타를 하나 뽑아내면서 4-0이 됐고요. 끝나지 않는 이닝 유강남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원아웃 주자 1, 2루가 됐고 여기서 이제 김윤수 선수가 폭투를 연속으로 두 번을 하면서 이 대주자였던 이상호 선수가 3루까지 갔다가 또 홈으로 들어오는 거의 뭐 1타점 적시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황당한 상황이 또 삼성에는 나왔는데 5-0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오지환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계속되는 투아웃 1, 3루에서 이 선수가 이 비기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바로 리오 루이즈의 2타점 좌익선상 적시타가 있었습니다. 이 루이즈가 타격을 할 때 굉장히 이 하체가 좀 일찍 흔들리면서 뭐 타이밍이라든지 뭐 백스피드도 좀 느리고 좋은 타구들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뭐 저희들도 알고 타격 코치도 알고 루이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느린 그림으로 요 적시타를 다시 봤을 때는 하체가 확실히 받쳐져 있고 밀어치기가 되니까 이 선수도 스프레이트 성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빠른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좌익선상의 2타점 2루타를 만들었고 요 점수가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7-0이 됐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점수가 LG에게는 만들어졌고 뭐 추가로 필승조 소모 없이 고우석 선수도 쉬고 경기를 마칠 수 있었던 8회 기분 좋은 비기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기와 비슷한 상황이 6회에 있었습니다. 저의 개치 장면은 오늘의 정우영 투입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상황을 먼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김지찬, 구자욱, 피렐라가 6회 연속 안타를 플러코를 상대로 칩니다. 여기서 또 박혜민의 실책이 나오면서 4-1로 점수차가 좁혀졌고요. 무사 2-3루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재일의 희생플라이로 4-2가 됩니다. 그리고 김동엽을 얕은 플라이로 잡으면서 투아웃 3루 상황에서
이 강민호에게 볼넷을 허용한 다음에 이정용 선수로 투수 교체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정용 선수가 등판을 하고 강한우를 볼넷, 또 만루에서 최영진 선수가 또 살짝 먹힌 타구가 이 중견수 박혜민이 잡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4대4 동점 적시타가 되었고, 김상수의 볼넷 이후에 김지찬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한 이닝에 5점을 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투수 교체는 결과론이라지만 사실은 이 5회 이후에는 또 필승조가 다 남아있는 시즌 초반이고 또 한 주에 첫 경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정용 선수를 가장 삼성에서 잘 치는 피렐라 타석에 좀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어쨌든 뭐 지나간 경기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교체가 없었으면 했는데, 오늘은 투수 교체가 달랐습니다. 김지찬 선수가 똑같이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구자욱 선수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았습니다. 원아웃 1루에서 피렐라에게 또 원아웃 1루가 되는 안타를 허용을 했는데, 이민호 선수가 오재일 선수를 볼카운트가 몰렸지만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넣으면서 삼진을 유도를 했고, 여기서 이민호에서 정우영으로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요 투수 교체에는 사실은 정우영 선수가 강민호 선수에게 강한 데이터가 숨어져 있었는데요. 강민호가 이민호를 상대로는 17타수 7안타 3홈런에 7타점 좋은 기록이 있지만, 정우영 선수랑 상대했을 경우에는 10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다소 좀 약했거든요, 강민호가. 그래서 정우영이 올라와서 강민호를 1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종료를 했습니다. 제가 투수 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난해도 그렇고 류지원 감독, 경원호 투수 코치, 뭐 김광삼 투수 코치 이렇게 체제가 지난해부터 가고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투수 교체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투수 관리도 성공을 했고, 투수를 과감히 넣어야 될 때 혹은 바꿔야 될 때, 뭐 한 이닝 더 갈 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팀 평균 자책점 1위에 어떻게 보면 숨은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는 사실 이 플로코어가 나온 경기들도 그렇고 가끔 이제 투수 교체 타이밍이 좀 어긋나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이 좀 아쉽다고 지적을 하는 것 뿐이지, 오늘처럼 이렇게 투수 교체를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투수들이 잘 막으면 전혀 이 투수 파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또 다행히 정우영 선수를 승부처에 잘 내면서 두 점 차였잖아요. 삼성의 추격의 불씨를 잘 꺼뜨린 것 같고요. 또 이후에는 또 타자들이 점수를 내면서 마무리였던 고우석 선수를 좀 아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은 모든 불펜 투수들이 좀 체력이 좀 남아있고 3연투나 이렇게 뭐 멀티이닝 후 또 연투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면서 가고 있는데, 여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좀 쌓여있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벤치에서도 준비를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수 교체 오늘처럼만 잘 가져가면 승리의 디딤돌을 잘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MVP 이민호 선수입니다. 선배, 휘문고 선배죠. 임창규 선수 무실점 호투 승리 투수에 이어서 이민호 선수도 오늘 무실점 호투로 시즌 첫 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직전 3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 12.10을 기록하고 1군 말소가 됐는데요. 이후에 퓨처스 리그 한 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도 좀 더 던질 수 있었는데 이 손주영 선수가 이 병원 검진 결과 수술이 잡히면서 급하게 이민호 선수가 2이닝 만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그 이후에 오늘 등판을 해서 과연 이 긴 이닝을 던질 수 있을까, 혹은 이 퓨처스에서 고작 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민호 선수의 많은 개선이 됐을까 했는데, 아마 이 퓨처스에 내려가 있던 기간 동안 이 김경태 코치님이나 뭐 장진용 코치님이나 이렇게 도움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이민호 선수가 2020 시즌 4승, 2021 시즌 8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이제 첫 승을 거뒀으니까 앞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지켜가면서 다시 승수를 좀 쌓아나가면서 오늘처럼 좋은 피칭을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MVP 이민호 선수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 이제 1승 1패를 기록하고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위닝 시리즈 도전하고요. LG는 케이시 켈리, 삼성은 백정현이 나옵니다. 내일 6시 반부터 KBSN 스포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 이민호 선수의 또 반가운 또 호투와 함께 삼성전 1승 1패로 시리즈 동률을 마쳤습니다. 내일 반드시 위닝 시리즈를 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